동포들의 스키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스키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스키 강습회가 이번 달 두 번째 일요일인 13일부터 열립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일요일에는 강습이 열리는 업랜드 스키장에서 접수가 실시되었습니다. 4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접수는 자녀들을 동반하고 몰려든 부모님들 때문에 30분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가 많이 몰려 계획된 100명을 넘어 102명의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3회에 걸쳐 스키 기초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스키협회는 이번 초급 과정 이외에도 중급, 고급 과정의 강습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의 무료 강습이 있습니다. 초급 강습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일요일, 세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의 무료 강습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혹시 또 중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 준비하고 있는 중급 강습은 2월, 토요일 날에, 첫째 토요일 날에 우리가 그 마운트 세인트 루이스에서 강습이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 강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2월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거기에 중국 강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몽트랑블랑, 그러니까 초급 중국 다 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코벡에 있는 몽트랑블랑에 우리가 3일, 2박 3일이 스키 출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3월 1, 2, 3, 금, 토, 일입니다. 그 각각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공장원 회장은 지난달에 있은 스키협회 이사회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스키 보급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스키협회가 실버 체육, 즉 다시 말해서 노년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연령이 높으신 분들을 위한 스키 초보 강습을 실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긴 겨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을 즐기지 못하면 1년의 3분의 1을 아깝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스키협회가 마련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즐거운 겨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